저기 애인 아니 그런 사이는 아니고 그냥 친구들 같이 남자나 그런. 근데 사실 저도 어울려 보니까 남자들도 재밌는 것 같아요. 마지막 연애한 지가 한 10년 됐지? 에? 한 7년? 7? 그래요? 7년 됐나? 아니, 뭐야? 어, 막 무슨 막 기사도 보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벌써 막...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아. 드라마 봤을 때 예쁜 애기 보고 보면 내 임자는 어딨지? 나도 빨리 애 낳고 저렇게 살고 싶은데 이런 생각 아. 들지? 우선 제가 운동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제 삶이라는 게 거기에 이제 모든 거를 이제 뭐 매진 몰두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제 생활이 저한테 너무 이제 편안하게 잘, 그러니까, 잘 잡혀요. 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이라는 걸 생각하면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또 주위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결혼 현실이니까 또 아니, 저만 좋다고 하는 것도 내 인생이 제일 중요한 거지. 어쩌면 아마 골프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지. 그렇죠. 네, 맞는 사람 내 인연 나타나겠죠. 사랑은 내가 늘 그 교통사고 같은 거라고 그래. 갑자기 순간적으로 그렇게 해야 만날 것 같아. 맞아. 맞지? 저는 누가 소개시켜 준 것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누구나 다 그래요. 누가 소개시켜 줬는데 갑자기 마음에 드는 것 뿐이지 그게 아니면 그러니까. 힘들죠. 그렇게. 근데 주위에서 너무 너무 잘 만나고 잘 가고 하는데 꼭 제 남자만 없는 것 같고 맨날 그러니까. 왜 나만 이런 그럴 때가 많아. 연예인 남자가 혹시 이렇게 좀 대시한 적 있었어? 저 연예인 분 잘 모르는데. 그래? 응. 안 만나서 잘 몰라요. 안 만나서 잘 몰라요. 저기 약간 당황하시네. 아니, 그거 아니야. 왜냐면 아니, 내가 잘못 본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누가 한번 했다가 당황스러웠다고. 아니, 한 번도 없어요. 없었어? 저는 이렇게 전화도 없었어? 저는 방송에 나오면 방송 시간 스케줄 다 맞춰서 그냥 가요. 인사만 드리고. 네. 뭐 제 연락처를 뭐 드리거나 뭐 이런 걸 전혀 안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남자 연예인이야 뭐 가수든 영화배우든 탤런트든 좋아한다고 만나자고 그러면 만날 용인이 있어? 네, 무조건 있죠. 네, 무조건 있죠. 만나보고 뭐 연애하는 거는 뭐 당연히 있죠, 저도. 감독님은 남자 볼 때 어디 뭘 제일 많이 보세요, 남자분은? 그런 질문도 어렵죠, 이제. 네. 그죠? 아니, 그냥 그래도 이상형. 네. 이것까지 얘기하면 취직 못 갈 수도 있어요. 왜요? 해봐. 왜? 아니, 뭐, 그냥 없다고? 해봐. 아, 아니, 뭐, 개그맨도 좋고 누구도 좋고 연예인을 한번 해봐. 그러니까. 아니, 뭐. 아까 센스 아이돌. 있는 사람. 그리고 나는 왠지 박세리 씨 좀 연하랑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아. 한 번도 연하 안 만나봤어. 아, 만나보세요. 잘 어울릴 것 같아. 아, 요즘 남자 만난 게 두 명인데 연하 만날 시간이 어딨었냐. 자주 만났어요. 내 생각에는 자주 만났어요. 은근히 다 만났어요. 연하여야 연하여야 용서할 것 같은 느낌이야. 조금 뭐 부족할 수 있다면 부족한 것에 대한. 절대적으로 그거 안 되지. 아, 연하는 싫어? 보수적이라. 조인성하고 정우성하고 누가 좋으니? 조인성하고 정우성하고 누가 좋으니? 정우성! 정우성! 그래, 이렇게 가야지. 약간 어른스러운 스타일을 좋아하는 거구나. 남자다. 그래서 저는 약간 남성미. 정우성, 이정재. 그래서 저는 약간 남성미. 정우성, 이정재. 정우성, 정우성. 그래? 야, 우성이한테 전화 좀 하자. 빨리 오라고. 또 해봐. 또 해봐. 정우성 같은 제가 사람? 제가 정우성 1번인 것 같은데. 아니야, 또 해봐. 아, 그냥. 근데 난 그분도 참 좋은 것 같아. 그 유아인? 유해? 아니, 유해진? 유해진 선배. 유해진? 저 그분, 유해진 선배. 유해진? 저 그분, 유해진? 저 그분, 왜? 저도 너무 좋아해요. 어, 알겠다. 야, 어디 숟가락을 또 얹어놓나? 아가. 네.
지금 박 감독이 자연스럽게 어디서 만나서 맥주 한잔 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좋아요. 눈치가 너무 없었어. 응, 알겠어. TV를 이렇게 볼 때 솔직히 말할까? 여자로 안 보고 그냥 박세리 선수로만 보고 골프만 생각하는 거야. 그게 더 많아요. 이분은 그랬을 거 딱 우리가 봤냐 못 봤잖아. 네, 못 봤죠. 네. 맨날 골프장 아니고 맞아. 머리는 짧게 한 거 보니까 맞아. 웬만한 남자도 그냥 여자이기 전에 박세리 선수를 본 그렇구나. 거야. 강한 이미지가 워낙 세서 네. 네.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세요. 그렇게 본 거지? 네.